네, 안녕하세요. 조정호입니다.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요, 최신 업데이트 됐던 기능 중에서 저희가 이 페이지하고,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페이지들의 공유들을 이제 별도로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.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우리가 이제 노션을 사용하면서 이 개인 페이지에다가 큰 주제의 페이지들을 이제 만듭니다. 그리고 이 노션 안에는 이 페이지 안에는 각각 블록 단위로 또 페이지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은 각각 페이지들이 새로 만들어져요. 이거는 이전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두개 분할을 하는 페이지들을 사례를 보여준 그런 사례인 것이고요.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좀 필요로 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 페이지 전체, 현재 요 만들었던 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어요. 근데 요거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페이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URL로 공유를 하고 싶어요. 그러면 공유를 눌러서 여기서 웹에서 공유를 하면은 누구나 요 페이지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를 했어요. 근데 이 안에서 저희가 이제 별도로 또 이것들을 공유를 좀 분리를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. 어떤 페이지는 특정한 사용자들한테만 접근을 좀 하게 하고 싶고, 그 다음에 이 웹에서 공유하는 것들에서 어떤 것들은 완벽하게 그다 모두 공유를 하고요. 이렇게 분리를 하고 싶은데 이것을 노션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런 개인 페이지에다가 우리가 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은 별도로 또 관리를 하고 이런 복잡한 것이 있었는데,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페이지 내에 있는 이 페이지 블록에 별도로 또 공유를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페이지를 여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공유라고 있죠. 이 공유를 누르시면은 이것을 별도로 다 이제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웹에서 얘는 이 페이지만은 나는 웹에서 공유하고 싶지는 않아. 요 정보들은 나중에 비공개로 처리할 거야.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액세스 제한이라고 해서 이렇게 경고문이 하나 이제 출력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상위에 있는 그 페이지로부터 공유 설정을 물려받지 못하게 합니다라고 써 있죠. 그래서 액세스 제한을 하면은 접근이 제한이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정한 요 특정한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람들만 추가를 한다거나 게스트로 추가를 해가지고 얘는 별도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페이지별로 이제 인증을 좀 구분을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저도 되게 환영을 합니다. 이 기능에 대해서는요. 왜 그런 저도 필요했던 것이거든요, 사실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각의 모든 페이지들을 공유를 한다. 아니면은 이것을 공유, 이 페이지 전체 공유하지는 않는데 하나에 대해서만 특정한 페이지 블록만 공유하고 싶다. 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.